인터넷 복음 방송을 청취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퀴즈 147회 삼손, 최후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신앙의 영웅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인적 사항을 보면은 삼손은 그 이름의 뜻이 태양의 사람이라 그런 뜻이죠. 단지파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서사였고요. 모친의 부림 중에 여호와의 잉태케 하심을 통하여 태어난 그런 아들이 삼손이었죠. 딤나의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였고,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수십 년간 메소포타미아, 모압, 가나안, 미디안, 암몬, 블레셋인들의 지배와 압박을 거듭 받아왔던 것입니다. 블레셋 40년 납제가 극도에 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사 삼손을 세우사 그들을 압박과 서름에서 건져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의 중요한 생애를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잉태되었으므로 그 이름이 출생하자 삼손이라 이름을 지었죠. 삼손은 나실인으로 자랐으며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삼손은 딤나 여인과 결혼을 하였고 사자를 맨손으로 죽일 정도로 힘이 세었고 또 아스글론에서는 블레셋 30명을 살해했고 1대 30명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레이에서는 낙이 턱뼈로 블레셋 1,000명을 살해했고 사막에서는 기도함으로 샘물의 기적을 체험했고 그 이후에 보면은 가사에서 기생을 취하였고 소렉 여인 들릴라와 사랑에 빠졌다고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들릴라에게 배신을 당하여서 결국은 블레셋인들에게 붙잡혀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힘의 회복과 다곤 신전에서의 최후를 장식하고 마노의 장지의 마지막 장사되었다. 죽어서 묻혔다 그랬죠. 우리는 삼손의 몇 가지 성품을 생각해 보면은 삼손은 부모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할 정도로 상당히 개인적인 고집이 센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맨손으로 사자를 죽이고 또 낙이 턱뼈로 1,000명을 죽일 만큼 엄청난 힘이 센 용맹한 사사였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블레셋의 침략을 막기 위해 아무런 저항 없이 동족들에게 결박되어 끌려갈 만큼 동족애와 애국심을 지닌 그런 성품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삼손은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가사에서 여인과 동침하고 이방 여인 들릴라와 사랑에 빠질 정도로 육신의 정욕에 눈이 어두운 그래서 도덕적으로 보면은 많은 실수를 범했던 사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받은 바 능력을 오용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자신이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고 철저한 마지막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단력이 있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로서 인생의 최후를 마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삼손의 구속사적인 위치를 볼 때에 첫째로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잉태되리라는 그런 계시를 받고 평생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은 자였다. 그것이지요. 나실인은 특별히 보통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서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사사로 소명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정력으로 말미암아 수치와 고통을 많이 겪었던 사사이기도 하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아서 큰 위대한 업적도 남겼지만은 이를 오용함으로
도덕적으로는 많은 실수를 거듭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도 이렇게 성령에 이끌리면은 실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최후에는 보면은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믿음의 영웅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의 중요한 공적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20년간 활동을 했다. 이걸 볼 수 있고요. 마지막에 그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최후의 마지막 순간을 장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삼손이 위대한 참 영웅이라 생각하는데 그에게는 몇 가지 실수가 있는데 첫째는 나시린의 서원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서약한 나시린의 서원을 어겼고 둘째는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사로서 음란한 정욕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힘의 근원을 누설함으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삼손을 통하여 몇 가지 교훈을 받는데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능력 있는 사사였으나 실수를 많이 범했다. 우리는 능력 받고 성령 받았다고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삼손의 가장 큰 실수는 자기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성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의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두 눈이 뽑히고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지만은 최후에는 그가 자신의 죄악을 참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영웅이 되었는데 우리는 실수해서 쓰러질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는 다시 그를 사용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 삼손의 일생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실수투성이였으나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권능을 받아서 최후의 멋진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은 철저한 회개는 다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마지막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지요. 우리는 이 삼손에 대한 중요한 핵심 성구를 하나 보는데 사사기 16장 28절을 보면은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참 두 눈이 빠지고 맷돌을 돌리는 옥중에 비참한 신세 삼손이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영광스러운 최후를 마쳤다 볼 수 있는데 이제 몇 가지 삼손의 퀴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무엇을 입었나요? 했는데 사사기 13장 25절을 보면은 나시린으로 태어난 삼손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입혔다고 했습니다. 둘째로 삼손은 딤나의 여인과 결혼한 후 또 어떤 여인을 사랑했나요? 했는데 사사기 16장 1, 2절, 16장 4절을 보면은 가사의 기생과도 사귀었고 소렉 사람 여인 들릴라와도 연애를 했다고 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죠. 셋째, 삼손은 사자를 맨손으로 죽였으며 아스글론에서는 누구를 죽였냐 했는데 사사기 14장 11절, 19절을 읽어보면은 아스글론에서는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였다. 1대 30은 상당한 위력을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번째, 삼손은 레위에서 나귀 특별히 누구를 살해했나요? 했는데 사사기 15장 14절 이하 읽어보면은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 나귀 특별 하나로 블레셋 용사들 1,000명을 죽였으니까
얼마나 큰 위력이 나타났겠습니까? 다섯 번째, 삼손은 사막에서 기도함으로 무엇을 체험했나요 했는데, 사사기 15장 18절 19절을 읽어보면은 사막에 샘물이 솟아나는 기적을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손은 나시린의 법도를 어김으로 어떤 고난을 당했나요 했는데, 사사기 16장 20절과 21절을 읽어보면은 멀쩡하던 두 눈이 뽑히고 옥중에서 맷돌을 내리는 죄수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삼손은 사사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위력을 나타냈지만은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비참한 삶을 살기도 했어. 그러나 그가 회개함으로, 참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최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수가 있더라도 참회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마지막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안녕히 계십시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